문자보다 먼저 그려진 지도. 인류 문명의 기록. 먼 옛날부터 사람들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 그 정보를 활용하고 축적해왔습니다. 산이나 강, 도로 등의 지리정보, 토지의 경계와 같은 재산정보, 물과 산림 등 자원정보, 어느 한 위치상의 공간에 대한 정보는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정보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의 공간정보는 자연, 사회, 경제, 인문적 특성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정보기술과 융합해 하나의 산업으로 등장했습니다. 특히 다른 산업과 정보기술 등 다양한 콘텐츠와 융복합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주목받습니다. 공간정보는 가상공간과 이어져 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미 우리 생활을 바꾸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길찾기 애플리케이션, 증강현실, 스트리트뷰, 스마트 구조대, 운동량 정보 제공, 유통합관제 시스템, 유통매장의 RFID 카트, VIP 고객 위치 파악, 상권 분석 시스템, 부동산 종합증명 서비스 일사편리,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공간정보의 가치는 산업 간 서비스 간의 융복합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간정보는 세상의 모든 사물을 연결시키며 더욱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앞다퉈 공간정보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창조경제의 신성장 동력이자 정부 3.0의 핵심 요소인 공간정보의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 활용의 기반이 되는 도로, 철도, 건물 등 기본 공간정보의 구축체계를 확립하고 고정밀 3차원 및 실내 공간정보 구축을 확대합니다. 과학 행정 구현을 위해 공간 정보 기반의 빅데이터 활용 기술 개발, 실내용 위치 정보 제공 서비스, 공간 정보 융합 기술 R&D 추진, 그리고 창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공간 정보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더 풍요로운 생활, 일자리와 차세대 산업의 창출원, 공간정보로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을 실현해 갑니다. 싹 틔운 공간정보 산업의 씨앗. 바람 타고 세상으로 퍼져갑니다.